1년 6개월 만에 AFC 무대 최용만 선수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스페셜 매치기 때문에 최용만 선수의 입장실에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썼네요. 테크노홀리아시라는 별명이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또 AFC에서는 키다리 아저씨라는 별명을 또 지어줬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AFC 무대. 화끈한 입장의 퍼포먼스만큼이나 더 강한 그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자, 전주를 보고 지금 예. 이 노래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요. 예. 네, 아모르 파티가 나올 줄 정말 몰랐습니다. 네. 그만큼은 즐겨보겠다는 뭐 의미인 것 같아요. 아, 지금 입장씬을 도와주는 네. 이분이 바로 예. 격투 파이터 예. 김대원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아이돌 파이터죠. 예. AFC에도 많은 활약을 좀 하고 있는 참 이렇게 보면 관계가 또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 글러브가 아니라 마이크를 들고 또 경기장을 한껏 달아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 네. 최영광 선수가 이제 들어오겠습니다. 기다리 아저씨 최용만 1년 6개월 만에 AFC 무대에 돌아왔습니다. AFC 5차 대회에 나와서 판정승을 거뒀었고요. 원래 AFC 9차 대회에 나오려고 했습니다만 부상으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AFC 공식 넘버링 12번째 대회에서 최용만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비드 미하일로프에게도 최용만에게도 AFC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기회의 땅은 오직 한 명만 잡을 수가 있죠. 과연 돌아온 테크로 골리앗 아니 키다리 아저씨 최용만이 될 것이냐 아니면 헝가리 킥복싱 챔피언 다비드 미하일로프가 될 것이냐. 네.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최용만 선수를 뭐 격투가로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스토리라인이 있습니다. K1에서 활약할 전성기 시절의 모습을 기억하는 팬들은 아직도 최용만 선수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경기장 안에 펼쳐지는 아모르 파티. 네. 이 강한 테크노 트롯 이 사운드와 최용만 선수 미하일 다비드 미하일로프 이 조합이 엄청난데요. 그렇습니다. 박재범 씨도 이 어떤 묘한 어떤 조합에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입식 고지향급 경기로 펼쳐지는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오픈 핑거 글러브를 선수를 차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워낙 또 손이 크다 보니까 네. 맞는 글러브 또는 입식 또 스페셜 매치였던 성격을 살리기 위해서 오픈 핑거 글러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손이 너무 커서 예, AFC에서 따로 예, 맞춤 제작을 한 최용만 선수의 오픈 핑거 글러브도 상당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2m 16cm의 키다 보니까 이진 레플인가요? 지금 안면에 바텐을 도포하는데도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네.